가자. 엘리트를 만나도 무섭지 않겠군요. 소환수 선택. 원하는 소환수를 획득합니다. 통솔 백사자. 가장 세력이 적은 적에게 6의 피해. 무장의 적에게 1의 피해를 주고 방어도를 획득. 아, 뭐야. 기존에 있던 애는 왜 집에 가는데? 소환수가 그리핀이라면 턴 시작 시 만화를 1 획득하는 카드가 왜 4만화나 먹어요? 뭐야, 이딴 쓰레기 카드 누가 써? 뭐야?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군. 아니, 자기보다 약한 애 소환할 거면은 소환을 왜 하는 거야? 어, 댕댕이다. 너무 커였고. 소환 카드를 가져옴. 렉사르. 방어도를 7 획득. 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이 카드의 비용이 1 감소. 단독이면 추가 방어도. 적 전체의 6 데미지. 3장을 뽑아 원하는 카드를 가져옴. 렉사르. 렉사르. 최대 체력 5감소 카드 복제. 자, 엘리트 전투. 저그 등장. 소환수 필요 없어. 꺼져.
턴 시작 시 5회복. 붕붕. 그리핀 집에 가라. 수완수 집에 보낼 때는 왜 코스트가 필요한 거야 대체? 아니 힐 힐량 미치셨나? 방금 30필 하는 거 보셨습니까? 통솔은 뭘로 올리지? 물어. 사자야 물어. 체력을 30 회복. 말이 됩니까? 힐 패턴 졸라 극혐이야 진짜. 어떤 게임을 해도 힐 패턴이 제일 개같아. 뒤져. 스텔스를 획득. 공격 피해 면역. 균형의 일격. 단독일 때 피해를 20 주고 방어도를 20 획득. 요거밖에 없네. 킹진뿔. 비상탈출 장치를 획득합니다. 뭔데? 일반 전투에서 50% 아 미쳤어? 왜 이딴 걸 줘? 미친 야! 아 돌았나? 아니! 핑시 같은 카드 단독 상태면 적 전체 피해 3. 랜덤 스킬. 방해 카드 사용 시 수완수 능력이 발동. 스킬이 곧 유물입니다. 아, 균형의 일격 써야 되는데 잘못 썼다. 이로운 효과 해제. 답은 킹진이다.
소멸돌진. 아니 저 슈레이카드 왜 만든 거야 대체? 이 게임 슈레이카드 너무 많아. 아 젠장. 저 카드 볼 때마다 너무 짜증난다. 쉴드를 4획득. 킹진 또 나왔고. 제거를 좀 할까. 타격 제거. 타격 극혐. 엘리트 함 넣어두자. 에케릭 수완수입니다. 부작용 카드를 넣음. 제 가중 걸려있는데 왜 데미지가 저거밖에 안 떠? 아우 힘 오르는 거 봐. 죽겠는데요? 엘리트 미친 듯이 세네. 힘 20 계속 올라가잖아. 미쳤네 이거. 아니 성능이 야씨. 아 제정신이야? 나 제정신이면 이딴 거를 만들었을 리가 없지. 아 씨. 그래. 제정신이면 이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지. 물어. 어흥. 방어도를 5획득. 단독이면 만화를 획득. 무작위 수완수 카드를 획득. 아니 수완수 한 번에 한 마리밖에 수완 못하면서 왜 수완수 카드가 이렇게 많아요? 왜 많은 건데 왜? 스킬 포인트를 2획득합니다. 보급품을 받습니다. 와 스킬 포인트 5개. 개꿀. 란듐 스킬.
방어카드를 5장 사용할 때마다 포스를 획득. 데이트 스토어 진입 시 가격 20% 감소. 와. 면역. 아니, 소환수 다른 거 소환하면은 기존에 있던 애가 집에 가는데 왜 소환수가 더 필요한 거지? 왜? 왜 더 필요한 거지? 와, 데이터 스토어. 엘란디움 스킬. 방해 카드 사용 시 소환수 능력이 발동. 함선이 추락해 있었습니다. 돈을 획득합니다. 한 장을 제거합니다. 타격 꺼졌으면. 불타고 있어 많이는 못 챙기겠습니다. 제발 타격 꺼졌으면. 이벤트를 수행합니다. 공용 카드를 획득합니다. 한 장을 진화합니다. 1코 10대 실험실 타격 꺼졌으면. 보스 전투. 방어도를 20 얻음. 아니, 소환수를 바꾸는데 무슨 의미가 있지? 사자일 때 사자 쓰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없앤 다음에 단독일 때 발동하는 요런 카드 쓰고 다시 소환함. 포스를 4얻음. 민식님 반갑습니다. 이 게임은 왜 시너지를 안 주고 역시너지만 졸라 주지?
희주님 반갑습니다. 어흠. 의도된 것입니다. 소환사지만 직접 좁힌다. 젤리질코님 반갑습니다. 패치 원단 마스터를 위해 통솔을 얻을 때보다 소환수 능력이 발동. 이걸 5코스트나 주고 쓰라고. 5코스트 주고 쓰라고? 미쳤음? 통솔을 7회복. 단독이면 방어도 10획득. 아, 일단 스킬 찍읍시다. 적을 처치할 때마다 통솔을 획득. 첫 턴에만 만화 둘 획득. 킹갓 전등. 물어. 어흥. 게임 이름 여기. 게임 네임. 순환 공격. 10의 피해 공격. 소환수가 있다면. 이 게임. 응? 안돼, 이 게임 사지마. 뭐라고 말해야 되지? 빨리 누가 저 외국인 좀 말려줘요. 이 게임 사는 거 아니야? 10의 피해 공격. 이 게임이요? 17,000? 플리즈 돈트 트라이 디스 앳 홈. 설이랑님 반갑습니다. 2코 10딜 개쓰레기네 이거.
어플 게임. 영벽 들고 다녀야 되지. 무작위 이벤트. 한 장을 진화합니다. 방어도를 9획득, 통수를 10획득. 보급품. 야, 수화. 수환수 능력이 두 번 발동. 좋네. 쇠퇴삼, 가중삼, 재생. 여놈시키. 한 대만 맞아. 두 대. 세 대. 버섯 먼저 먹어야 되는데. 버섯을 못 먹었네. 통솔이 밀집입니다. 소환수 능력 받으군. 야 잠깐만, 저거 왜 저렇게 세? 잠깐만. 모임? 선마회 36대밈? 미침? 아. 아니, 딜 미쳤어요?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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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엑!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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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신겜. 뒤졌는데? 이게 게임? 이번에는 전투를 많이 하고 전투를 많이 해서 카드를 많이 얻어보자. 혼자 힘으로 단독일 때 공격하되 피해 증가. 소환수가 있으면 추가 피해 3. 이 게임 드로우 공짜니까 0코스트 카드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아니야? 차오. 아, 공격의 시작을 못했어. 물어. 소환수가 있다면 방어도를 추가 획득. 아니 왜 기본 방어가 수비보다 낮으면은 이딴 쓰레기 누가 쓰냐고.
명령 카드 강화해야겠다. 미지파리. 브레스나 먹어라. 아야. 이 게임도 파워 있습니다. 이런 거 국산 게임입니다. 턴 시작 시 무작위 소환 카드 한 장을 먼저 획득. 소환수 한 마리밖에 없는데 소환 카드를 왜 주던데? 나 진짜 졸라 궁금한데 왜 주는 거지? 왜 줘? 아니 한 마리 출근하면 한 마리 기존에 있던 애 퇴근하잖아. 아, 연코 카드 안 썼다. 야구공. 함께하는 기쁨. 소환수가 있다면 통솔을 획득. 이거 좋네. 방생. 통솔이 밀집입니다. 방생. 강화자 강화. 담배가 패시브. 통솔이 근데 자꾸 깎여요. 이거 명령 빨리 강화해야 되는데. 냥냥님 반갑습니다. 소환수 선택. 통솔이 있다면 소환수 능력이 발동. 강화 이벤트 안 나오냐? 뭐야? 체력을 잃고 전투가 일어납니다. 쓰레기네 이거.
왜 이딴 쓰레기 이벤트가 있지? 대경은 또 왜 이렇게 대경이 자, 약점 물기 또 나왔죠. 겁나 깨물자고. 아, 핸들 조졌다. 다음 턴엔 좀 괜찮겠지? 활용 소환하자. 이렇게 꼬이면 셔플이 안 되네. 통솔을 획득. 깨물기. 잠깐만, 얘 마을에 있던 걔 아니야? 똑같이 생겼는데? 킹리적 가심. 통솔을 7을 획득. 또 강화합시다. 제자나 제. 진화합니다. 통솔 10 획득. 실험실 진화. 오스전투. 아이 참, 핸드 말리는 거 봐. 사자를 소환할까? 사자부터 소환하자. 통솔 획득. 통솔 획득. 사자 이제 19 데미지 들어간다. 가중이 최악입니다. 반사딜 너무 아프고.
이 게임 제일 그지 같은 점. 남은 카드가 다섯 장이면은 그 톤에 다 뽑고 다 뽑았다고 셔플 안 해준. 남은 카드가 네 장 이하면 괜찮은. 슈퍼 울트라 캡슐 포스이 쉴드의 면역이를 획득 열. 즉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소환수 능력이 발동. 즉시 카드가 뭐뭐 있지? 소환수 선택이랑 명령 그리고 지휘력 확보. 그러면 이게 낫겠네. 날카로운 발톱 5코스트나 먹는데? 게임에 대한 평가요? 사지 마세요. 스웨트를 부여. 아이, 제가 피격 모션에서 움직이니까 안 맞자 너 에이미. 명령 또 나왔네. 하나 더 쓰자. 이 똥겜을 1400시간 하자고요? 쓰레기를 획득합니다. 쓰레기 이런 쓰레기를. 뭐 저 위에 아까 탈출 장치 먹으니까 그게 더 쓰레기더만. 그래도 쓰레기는 3코스트네. 세 장을 뽑아 한 장을 선택해가죠. 셔플 셔플 받자. 하긴 슬더스도 밸런스 똥게임인 시절 많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엥. 통솔 좀 들고 있지. 내 방어 왜 2밖에 안 오르냐. 획득 방어도 3 감소. 미친. 통솔이 없다. 통솔 획득.
총소를 획득. 이 게임 전작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개발사의 전작이죠. 이 개발사가 전에 모바일 게임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왜 통솔 효과 안 받아? 왜? 아이, 진윈디님 반갑습니다.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통솔만큼 피해 증가, 피해만 증가하네. 방어도는 안 오르고. 댕댕이 나와 물어. 받는 피해 증가 20%고요.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네, 실험실 카드 진화. 명령 민계. 대상의 방어도를 제거. 여기 있다. 수완수가 그리핀이면 통솔만큼 방어도를 획득.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 이제 스킬 찍고 방어 카드 5장 사용할 때마다 보스를 획득. 방어 카드 획득 시 진화. 도갈이다, 도갈. 시작 시 방해 카드 수만큼 통솔을 획득. 체력이 80% 이하면 전투 시작 시 방어도를 얻음. 보급품을 받습니다. 와, 스킬. 교감. 소환 카드 사용할 때마다 방어도 2를 획득. 망했다. 세트. 쓰레기. 쓰레기 일러는 왜 저러지? 구워져라. 이제 그리핀 좀 소환하고 싶은데. 13딜. 아유, 내 체력 다 달았네. 어흥.
날카로운 발톱 저걸 좀 써야 덱파워가 오를 것 같은데. 4코스트라서 쓸 수가 없네.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이 공격. 다른 속류의 소환수를 소환. 0코스트네? 이거 쓰자. 실험실에서 회복하고. 일반 전투. 용 소환해야 되나? 아니, 그래핀 소환해야 되지. 이거 방어 안 되니까. 아, 미친. 타격 왜 이렇게 많아? 사기절을 넣습니다. 미속인인 바 같습니다. 내 명령. 사용시 스트를 받은. 다음 턴에 카드 한 장 쓰면은 다 달아서 없네. 덱 다 썼다. 그리핀이라면 통솔만큼 방어도를 획득. 어, 셔플 카드 나왔다. 다행이다. 세트를 받은. 살려주십시오. 이번에 네 장밖에 못 쓰지. 통솔 획득. 소환수 선택. 브리핑 갖고 와. 아, 뭐야, 예고된 죽음? 아씨. 아, 뭐 저딴 능력이 다 있어. 몇 턴 지나면 뒤지는 건가 보네. 아나, 세상에. 네, 모르면 죽어야지. 대지의 기운. 적선체 6의 공격. 한 장을 진화합니다. 공용 카드를 획득합니다. 순환 장치. 즉시 셔플합니다.
좋아. 사딜, 수원수가 있으면 사방어. 통소를 얻을 때마다 수원수 능력이 발동. 왜 카드들이 다 넣어도 별 효과 없는 카드들밖에 없지? 세턴마다 통솔을 획득. 게임을 해나님 반갑습니다. 넣으면 덱이 좀 세져되는 거 아니야? 명령 강화하고 아니 몹들은 성장 곡선 졸라 빠른데 왜 나는 성장 곡선 이렇게 느려? 이제 방사능으로 죽지. 카드를 열심히 얻고 있는데 얻은 카드 능력치가 답이 없는 수준이에요. 알파룩님 반갑습니다. 아니 기본 카드가 방어도 온데 방어도 4짜리 카드를 준다고. 에이 열이 뻗쳐 안 뻗쳐. 이 돼지의 기운인가 뭔가 하는 것도 기본 카드보다 딜이 낮아. 기본 딜 5딜인데 저거 4딜이야. 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비용 1 감소. 최적화다, 최적화. 신나게 조합해보자. 6댐 3코 최적화.
세상에, 이게 뭐야. 단독일 때만 사용 가능. 현재 방어도만큼 공격, 방어도가 제거됨. 이딴 똥카드를 3코스트 주고 쓰라고? 조건도 달려있고, 3코스트에다가 방어도 제거되는 몸박을 쓰라고? 즉시 카드가 꽤 있네. 순간 방어. 제거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수련의 결과 돌리려면은 순환 장치 지도하면 어떻게 돼? 보존이 붙는구나. 타격 지원. 용의 어머니. 가중을 오고요. 아이, 이걸 못 쓰네. 이번 턴에 나할수 있는 거 없는데. 유저가 성장을 너무 늦게 해. 수련의 결과 이제 0코스트 된다.
수련의 결과랑 순간 방어랑 셔플하는 카드 빼고 다 지우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와, 영 코스트. 나는 혼자 사냥하지. 언제 잡냐? 뭐야, 코스트 깎였어. 아예 못 뽑았어. 순간 방어. 수환수 꺼내면 저거 안 줍니다. 추가 데미지를 못 줘요. 에디님 반갑습니다. 아예 또 못 뽑았다. 수련의 결과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공룡 카드는 직업 카드보다 약한데 왜 있는 거야? 저거는 또. 어이가 없네. 대상의 방어도를 제거. 난폭한 마무리. 수환수 능력이 현재 만화만큼 발동 수환이 해제됨. 아니 왜 타격보다 구린 카드가 자꾸 나오지? 왜? 별 3개 달고? 턴 시작 시 단독 상태라면 방어도를 10 획득. 아 몰라, 나 제거할 거야. 제거할 시간 없다. 바쁜 수원 도전 과제를 달성함. 아이고 세상에. 아 진실이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튀 구독하고 튀기. 구독 감사합니다. 헬스를 획득. 수련의 결과 제대로 안 나오면 쓰지도 못하네. 집에
반복 훈련. 영 코스트가 필요하다. 공용 카드를 획득, 한 장을 제거, 최대 체력이 20% 감소합니다. 무작위 즉시 카드 두 장이 0 코스트로 추가됨. 최대 체력 14 깎였다. 레이저 포인터. 수완수 능력이 두 번 발동. 공격 카드를 다섯 장 사용할 때마다 포스를 1 획득. 이걸 왜 수완수한테 줘? 창조. 부상 카드를 넣음. 쇠퇴와 가중 부여. 부상 사용 불가네. 아, 미쳤어? 아야. 내가 죽는다고요. 뭐 살아날 방법이 없을까? 응, 없어. 뒤져. 수완수 능력이 3회 발동. 통솔을 4획득. 지휘 전환. 통솔만큼 포스와 실드를 획득. 통솔이 얼마 없었나? 포스 8이다. 방어도 겁나 안 맞네요. 포스 높으니까 이제 좁히면 됨. 통솔을 4획득. 수완수가 그리핀이라면 만화를 1획득하는데 4코스트면은 누가 쓰냐. 미친. 스테이지 돌파 100. 도전 과제를 달성함. 제거 좀 하자. 제거 좀. 제거 필요한 덱이야. 이벤트. 제거 좀. 카드를 제거하고 체력이 10 감소합니다. 체력 10쯤이야 뭐. 보급품을 지급받습니다.
마나를 3 획득. 무작위 이벤트. 72골드. 공용카드 제거. 이제 좀 제거가 되고 있구만. 실험실 제거 한 번 더 할까? 체력 채워야겠죠? 데이터 스토어 스킬 포인트 댕댕이도 셔플 카드인데 근데 저거 이코스트 셔플 카드라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랜덤 스킬 짠 통솔을 획득할 때마다 방어도 2를 추가 획득 또 제거합시다 그냥 싹 다 지워 그냥 어. 못 깰 것 같은데 창조 얘가 공격 점점 세지는 개죠 강력한 위협 수원수가 있다면 쇠퇴와 가중을 5뷰 응 수원수 없어 꺼져 나는 혼자 사냥하지 뭐야 없어도 교체돼? 아, 뭐야? 없는데 왜 교체가 돼? 그래도 이제 좀 덱이 세긴 한데 셔플이 필수라는 것만 빼면은 20대 아 쟤 때리면은 증가하는 거야? 아 때릴수록 앞자리 증가하네 23턴 뭐야 에 이럴 거면 차라리 저거로 바꾸자 그리핀이나 나머지 하나나 이번 턴에는 그거 없지 아 이번 턴에도 있네 때릴 때마다 포스 증가 그리핀 집에 가라 내가 팬다 직접 팬다 왜 소환수가 따르겠습니까? 졸려 세거든. 힘으로 수완수를 굴복시켰지.
수원수가 해제될 때마다 10의 피해 공격. 근데 수완수 교체 내 덱에 직접 들어있는 게 아니야. 창조로 뽑은 카드지. 그러면은 저것도 못 써. 걸려야 돼. 이제 제거나 좀 더 하죠. 영 코스트 덱이잖아 지금. 방어 한 장 더 주면 되나? 발로 감사합니다. 아, 스킬 안 찍고 왔네. 완벽한 준비, 단독일 때만 사용 가능, 방어도 4획득, 통솔을 2획득. 그럼 일단 소환수부터 집에 보내야 되는데. 활용을 소환. 지속카드 무작위로 하나 가져옴. 턴 시작 시 무작위 소환류 카드 한 장을 먼저 획득. 아이, 내 덱에 쓰레기 그만 넣어 임마.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 게임에. 아, 뭐야, 이건 또. 이 카드가 손에 있으면 방어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미쳤나? 큰일 났다. 이 게임 쓰레기 카드가 너무 많아. 되게 왜 이렇게 똥이 많지? 활용의 지혜. 활용을 소환. 날카로운 발톱이다. 즉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소환 능력이 발동. 이제 즉시 카드를 열심히 쓰는 거죠. 아야. 임무교대. 안전한 시작. 무작위 수환수를 소환하고 방어도를 5획득. 죽어라. 통솔을 5획득. 비매품. 영혼의 벽. 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이 카드의 비용이 감소. 단독일 때 추가 방어도. 순간 방어 하나 더 넣는 게 낫겠죠. 영벽보다는 순간 방어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무조건 좋은 것 같아. 아, 또 이거야. 아, 진짜. 이런 쓰레기를. 스킬 찍읍시다, 스킬. 소환수가 있다면 카드가 제거될 때마다 인내를 2획득. 인내가 뭐지? 카드가 제외될 때마다 체력 2회복. 오, 전투 시작 시 통솔을 2획득. 야, 저거 체력 회복 스킬 개꿀이네. 뭐야 저거? 물고기야? 20의 피해를 줍니다. 인공물 5개나 있어.
더럽게 세네. 체력 20% 미만이 되면은 다른 드론 피라니아를 소환. 일반 몹도 이렇게 센데. 통솔을 획득. 선수가 활용이면은 더 획득. 분열한다. 잠깐만, 그러면 쟤는 또 소환할 수 있는 거야? 야! 야, 쟤는 없어야지, 그러면. 아이, 미치겠네. 싸움이야. 아유, 저놈의 면역. 다음 턴에 처리합시다. 다들 보여. 체력 회복이 될 만한 건덕새가 없네, 지금. 약점 물기 임무교도 했습니다. 영 코스트 카드라서 저거 순간 방어 코스트 깎아줄 수도 있고 소모로 힐도 볼 수 있고 쓰레기 제거부터 합시다. 엘리트 가면은 죽을 것 같아. 엘리트 너무 세. 엘리트 개노답이야 진짜. 스킬 찍고 방어 카드를 5장 사용할 때마다 쉴드를 1획득. 쉴드는 뭐고 이네는 뭐야? 어, 스킬 포인트. 이벤트 제거 좀 주십시오. 제거. 아, 진짜 뭐 진화도 좋지. 순환장치 소모 없애자고요? 소모 있는게 좋을 것 같은데? 힐 보고 상대가 얼마나 쓸지 모르니까 방어도 좀 더 올려놓을까요? 지금 소모하면은 회복하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라우자르크님 반갑습니다. 첫 턴에만 만화 둘 획득시 최대 체력 15 증가. 오 개꿀. 방사능을 5부여 28 데미지 깨시.
아이템이요? 아이템을 왜 안 쓰고 있었을까? 뭐야, 방사능도 방어도로 막아지네. 집에 통솔을 획득. 소모. 마나를 1 획득. 수환수가 있다면 1 추가 획득. 어? 나와도 적에 나왔네. 좋은데. 네, 무한덱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순환덱 가나요? 순환덱 되는 것 같은데. 소환수 활용으로 바꾸자. 무한까지 되려면은 조금 핸드가 잘 잡혀야 되네. 도전 과제를 달성함 융단 폭격. 명령 필요 없어. 실험실에서 이제 수비 하나 더 제거할 수 있겠죠? 아, 보스전이야. 저 턴에 마나 획득하면서 쭉 가도 될 것 같아. 30 데미지 방어도를 30 얻음. 턴 시작 시 방어도가 사라지지 않음. 바리케이드 있네. 플레이어 방어도만큼 방어도를 획득. 미쳤어? 뭐 저런 미친 능력 갖고 있어? 또라이 아냐 이거? 엥가이해라 진짜. 64 곱하기 2라고?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자신의 방어도만큼 피해. 방어도를 깎으라는 거구나. 아니 미친놈아, 아니 이거 잘못 만들었네 이거. 야 저게 먼저 발동하면 어떡해. 내 방어도만큼 방어도를 얻는 게 먼저 발동되면 이거 무조건 죽는 거잖아. 내가 방어도를 쌓지 말라는 거네 그러면? 내가 방어도를 안 쌓고 쟤만 때려야 돼? 저게 왜 먼저 발동되냐고. 아 이번에 클리어 각이었는데 이렇게 손해. 턴 시작 실험해. 가드하면 죽음.